서울대학교 재학 중인 정상준이라고 합니다. 예, 저 논문을 보니까 13쪽에 오키나와 주민들이 많이 죽었다고 그랬잖아요, 군인들 중에서. 근데 거기서 보니까 거기 군인들이 그 자결을 강요했다고 하는데 굳이 그 군인들이 일본군이 주민들에게 자결을 강요한 이유가 무엇인지도 궁금하고 뭐 생존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, 주민들도. 그런데 왜 생존을 하려고 군인들에게 투쟁을 하지 않고 굳이 말을 들어서 자결 굳이 할 필요가 있었을까? 그게 궁금합니다. 아, 이거는 또 이제 collective mentality 일본인들이 누구냐에 대한 답변인데, 이거는 영화를 보는 게 저기 그 혹시 시간이 나시면은 이오지마로부터 온 편지 Letter from 이오지마 그 편지와 그 다음에 똑같은 거 있죠? 그 Flag of 똑같은 영화인데 그 저기 뭐야 영화감독이 똑같은 사람인데요. 그 영화 이오지마 영화를 보시거나 아니면 그 호타루 그 아까 말한 그 코리안 가미가제 얘기를 호타루를 보시면 이제 아시겠는데 뭐냐면 그 일본 사람들이 진정 조국을 위해서 나는 야스쿠니에 묻혀야 됩니다 그러고 만사에 하고 야스쿠니에서 만나자 그러고 가서 죽습니다. 가미가제들이. 그리고 그건 약간의 뭐 회한이 있지만 그래도 진심입니다. 조국을 위해서 기꺼이 죽는 거지. 그런데 그 이오지마는 거의 그 사무라이 정신이죠. 부시도랑 똑같이 항복을 하는 것은 국가에 대한 배신입니다. 그러니까 너희 배신을 못하게 그 사람들한테 굴로 다 몰아가서 그 일본 사람들이 일본 군인들이 본토에서 온 군인들이 총을 겨누고 못 나오게 했습니다. 그래서 거기서 강제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죽은 인원수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. 그래서 거기서 자결한 사람들은 주로 군인들, 프로페셔널 직업 군인들이고 주민들은 자결을 한 게 아니라 그 거의 그 머들 살해당한다시피 해서 많이 죽었습니다. 오키나와 같은 경우는.